그랩으로 물건이 배송 와서 1층에 내려왔어요. Xin chào. Xin chào. Cái này à? Bạn tên Lê. Đồ của Kim á. Dạ, Miss Kim. Đúng rồi. Dạ, ok. Ok, cho mình gửi. 지금 물건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베트남은 그 한국의 퀵처럼 이렇게 그랩 배송, 오토바이 배송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로. 그거 안 되지. 한 번만 해볼게요. 해산물을 좀 사러 왔어요.
어제 선물 받은 한국 나물을 가지고 저 해물솥밥에 비벼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요. 내가 근데 왜 과일 칼을 쓰고 있지? 불편하게. 너 어떻게 알았어? 승민이가 좀 전에 저한테 오더니 엄마 오징어 냄새가 나 이러는데. 제가 해물솥밥을 하면서 거기다 엄마는 귀신 같아? 어? 아니 그림은 너무 똑똑하게 잘 그림은 맞췄다고 귀신 냄새를 같아 이렇게 잘 맞췄어. 맞아, 오징어 들어있어 밥에. 오징어 먹을래 이렇게 귀신 같아? 아, 그런 기술. 귀신 목소리 같아? 아, 목소리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맞았어. 오늘은 승민이 학교 오리엔테이션 데이예요. 그래서 교실도 가보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저희가 나가는 길이랍니다. 승민, 넌 내일부터 정말 1학년이다, 이제. Year 1이야. 뭐 조금 더 있는 거죠? 응? 안 예쁜 거 같은데. 가자. 안 예쁜 거그 머리띠 때문인 거 같은데, 엄마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없나 보다.
책 좀 읽어줄게. 명희야,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짜자잔. Can you see me? 보이니? Can you see my bear? Teddy? Teddy bear? 이쪽으로 가면 돼. Can't you see my dog? 여기 뒤에 파줄게. 그래서 그 fluffy 어린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줄 거야. My man, can't you see my picture red frog? 어, 맞어. 여기 있지. 바로 너무 크니까. Can't you see my Can't you see my tiger? Look in the tree. 승민이는 오늘 첫 등교를 하는 날이랍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인사하면 되죠? 승민이 학교에 지금 픽업을 가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학교 픽업도. 두 달 넘었나? 두 달 만인가, 아무튼. 근데 첫날 픽업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차가 되게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승민이가 끝나는 시간이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아무튼, 첫날 승민이 픽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왠지 승민이가 학교에서 오늘 첫날인데 뭐 했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또 반에 한국 친구는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피곤하지 않아서 좀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승민이가 가끔은 뭐 학교 이야기를 잘 해줄 때도 있는데 잘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새 학교의 첫날이라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옐로우는 단 거고, 내 수박이랑 이것도 나왔어. 스낵은 뭐 나왔는데? 스낵? 과일. 과일? 근데 친구들이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냥 딴 거 먹었는데 또 딴 거를 다 먹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그럼 내일은 승민이도 빨리 먹어야겠다, 맞지?
승민이가 수박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1층에 내려와서 먹고 있어요. 승민아, 맛있어? 그게 뭔데? 야, 오늘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 엄마는 너무 추운 느낌이 드는데? 넌 어때? 너무 심장 만져봐. 심장 만지면 어떤데? 누구 매니큐어 예뻐? 맥도 예쁘지? 엄마 컬러가 더 예쁘지 않아? 아니야, 내 오빠 엄마 게 예쁜 것 같은데? 아니야, 보라색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네가 예쁘다, 야. 왜? 나는 네가 제일 예쁘다, 야. 야? 야라고 했어? 미안해. 구독해야 돼요? 구독해야 돼요? 헤이도!